여기 있는 토마토들이 네.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신품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 토마토는 이제 스낵 토마토라고 해서 간식거리처럼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토마토입니다. 지금 여기서 키워지고 있는 이런 스낵 토마토들은 네. 이곳 말고 다른 데서 키우기는 좀 어려운가요? 예, 스낵 토마토는 재배 필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. 네. 광량 요구도도 매우 높고요. 유리 온실인데 이 유리가 광 투과율이 높은 유리이고 산란광입니다. 그래서 그늘진 곳에도 광이 다 투과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다른 온실에서는 재배가 안 됩니다. 여기 보니까 벌통들이 있는데요. 네. 이 벌통들은 이 안에서 그 토마토 꿀을 만드나요? 아닙니다. 네. 이 벌은 꿀을 만드는 꿀벌이 아니고요. 수정을 하는 수정벌. 네. 다른 유리온실에서 자란 토마토와 이곳 유리온실에서 자란 토마토가 어떻게 다른가요? 셰프님 보시는 것처럼 뭐 울트라 클라이마나 이런 이제 설비가 되어 있어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사계절 끊기지 네. 않고 전천 후 재배가 가능하고요. 저희 토마토는 간식용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낵 토마토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유리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들은 뭐 샐러드나 주스용이나 이런 조리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토마토입니다. 스마트 농법하고 스마트 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. 네. 스마트 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온실 내부에 센서들로부터 재배 환경과 생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설비들을 자동으로 또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일련의 플랫폼을 스마트팜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지금 정확히 이 농장을 설명을 해주신 거죠? 네. 다른 유리온실에서 쓰이는 농약이나 아니면 이곳 그 새봄에서 쓰는 농약이나 네.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? 벌레들이나 곤충들이 유입이 될 수 없게끔 방충시설이 다 이제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. 방제를 하는 횟수가 다른 유리온실 대비 뭐 반절 이하 네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 4월 이전까지는 뭐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네. 그런 온실입니다. 그럼 앞으로 여기 새봄 농장의 네. 어떤 계획이나 이런 목표나 네.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 새봄이 추구하는 컨셉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 토마토를 저희가 재배하듯이 앞으로는 스낵 오이 그리고 샐러드용 그 잎채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배를 늘려서 스낵 베지터블 네. 뭐 이러한 컨셉의 그 베이비 베지터블 말씀하시는 네네. 스낵용 토마토로 조리를 하면은 그 음식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서 네. 저는 가져다가 요리에 좀 많이 쓰고 싶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네, 좀 꼭 와서 다시 네. 찾아뵙고 네. 스낵 채소들 꼭 다시 한번 먹으러 네. 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셰프님. 감사합니다. 예. 네.